인간의 본질, human nature라고 그래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새것이란 말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사망과 그리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옮겼다. 분명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호적은 바뀌었어요. 우리의 호적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은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풍성해요. Sinful nature라고 합니다. 죄성. 여전히 우리는 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말씀을 떠나는 그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원망, 불평은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꼭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주 동안 사람들을 내 입장에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호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만약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분은 굉장히 성화된 분인데 그럴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다 신사숙녀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불경 거예요.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 가야 할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옥 가고 싶은가 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완료형 동사를 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사도바울보다 더큰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돼?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돼? 장로님, 내가 이거 먹어도 돼?
권사인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세요. 4절입니다. 자, 5절부터 읽을까요? 5장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육신이란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죄성을 따라가는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육을 따르는 길,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길.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크리스찬들 앞에 다 놓여져 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모든 성도들 앞에 육신적인 sinful nature, 죄성을 따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길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원하는 자도 자기 아내를 삼았다. 여기 주석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 천사고 사람의 딸은 마귀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오늘날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육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길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 에서, 에서, 야곱. 이거 보면 틀림없이 야곱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에서는 육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육에 속한 크리스천이고 아니면 영에 속한 크리스천. 아무리 목사라도, 안수받은 목사라도 내가 목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육에 속한 자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막 경영하듯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그거는 육을 따르는 목사예요. 똑같은 목사라도 어떤 목사들은, 어떤 목회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령을 따라요. 그럼 영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다 같은 크리스찬인 건 아닙니다. 둘 중에 분명히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고 어쩌면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월드리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세상적 기독교인 그래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성령에 속한 크리스찬. 틀림없이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월드리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그 사람의 딸들처럼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동원해서 살아가면 그는 틀림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월드리 크리스찬입니다. 육적 크리스찬이에요. 육에 속한 자예요. 신앙의 경력이 작아요. 하는 일도 많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요. 그 사람은 영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적 크리스찬이고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영적 크리스찬. 여러분 자신이 알죠? 제가 알죠? 저는 제 자신이 압니다. 나는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나는 야곱처럼 살아가는가, 에서처럼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이 알죠? 우리 자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를 판단할 권리도 없고 아무런 그런 적이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 본인. 아, 나는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아,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야. 육을 따르고 있어. 나는 영을 따르는 자. 나는 영에 속한 자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라 이겁니다. 남은 평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남의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은 감지 말고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당에 다닌 지 40년 됐어. 근데 나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옛날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지금 나는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나는 세상적인 기독교인인가? 나는 성령을 따르는 크리스찬인가? 문제는요,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세상적인 크리스찬?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죠. 6절입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고 근심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일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잘 생각해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생각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했느냐.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평가하실 때 인간적으로 한 것은 다 날아가거든요. 다 날아가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육에 속한 자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냐 나는 성령을 따르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냐. 네. 서점에 가면요 참 오랫동안 읽혀지는 책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있습니다. 6권까지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필독 도서입니다. 신학생들은 다 이거를 읽어봐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내 머리와 경험과 이론으로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자고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빨리 창세기 6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앞에 부분이니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쭉 봅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 이건 믿음 밖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까 말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아내를 삼아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아니다 라고 X표를 하셨어요. 그거 보세요. 5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원수 됐죠, 지금. 그렇죠? 원수 됐죠. 하나님과 원수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보시고, 아하, 내 의도와는 지금 빗나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 한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유다 아시잖아요.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직장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옥합을 깨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를 왜 허비하냐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우월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한탄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하실 줄 몰라요. 야, 김 목사,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이 참 근심스럽구나. 그러면 저는요, 30년 아니라 40년을 목해서도 헛일한 거예요. 헛일.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조금 영어로 하잖아요. To do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To be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크리스찬이냐, 나는 어떤 목회자냐, 나는 어떤 사역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신 거, 근심하신 거, 후회하시는 거. 야, 내가 이 세상을 그런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가보세요. 11장 가기 전에 9장을 보면 이제 노아 홍수 때에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시고 다시 이제 인류가 번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퍼지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했어요. 근데 11장 가보세요. 그때 퍼졌던 인류,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3절부터 읽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3절부터 시작. 서로 말하되, 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게 그냥도 안 되겠구나. 말을 흩자. 이 바벨, 이 바벨이란 뜻이 흩다 그런 뜻이에요. 혼돈이란 뜻입니다. 그때부터 혼돈시켜 말을 다 언어가 다 다르게 하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못해요? 못 쌓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혼돈, 혼잡, 바벨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 하나였다가 언어가 하나였다가 그냥 두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벽돌을 굽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짐을 면하는데 높이 하늘에까지 닿도록 그런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혼잡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벨, 탑 그런 겁니다. 원래 바벨이란 말은 혼잡, 혼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있는데 왜 그러냐고.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요, 그 열심이 하나님과 원수질 때가 많아요. 그 열심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열심을 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열심을 잘 보세요. 내가 육에 속한 열심이냐, 이게 영에 속한 열심이냐.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두고 한 거예요. 심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두가 중요한, 무엇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투비 뭐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장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권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가 되느냐. 내가 집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숙제를 드렸죠. 자, 그러면 how to,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좀 심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몰라요. 내가 육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육에 속한 자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거든요. 아, 내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본인의 생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 지금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거를 감추면 안 돼요. 포장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장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 자신을 다 드러내. 포장지를 깨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어떤 분이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오, 너무 좋아, 포장지가. 그래서 하나 벗겼더니 또 포장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또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안에 또 포장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길래 이렇게 포장지를 세 번 했죠? 또 뜯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박스인데 포장지를 다섯 번 뜯으니까요,
요만한 박스가 나와요. 근데 그 박스 안에 USB 하나 들었더라고. USB 뭔지 아시죠? 요만한 USB 하나 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휴. 근데 사실은 그 USB가 굉장히 중요한 거이긴 했어요. 막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 살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죠? 빨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속성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될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308년 전후에, 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내가, 시작, 내가, 아, 미안합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왜 갈라디아서 5장 15절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른 데 읽었나요? 아,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글씨가 이렇게 보이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런가 봐요. 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육적인 나가 자꾸 이렇게 죄로 끌어가. 방해하는 거야, 방해. 아, 사탄이라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뇌 성품입니다, 그게. 그게 무슨 사탄입니까? 내 속에 고질적인 성품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방 놓는 겁니다. 또 한쪽은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게이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육을 따를까? 성령.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버려. 그러면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성령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하기를 내가 이 일을 절제하기를 잘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두 자아가 싸워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영적인 나가 있고, 내 죄성, 육성을 따르려고 하는 또 육적인 자아가 여기 있어요. 예, 네,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상관없겠죠? 내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고 그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갈등한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갈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상당한 적신호가 온 거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According to란 말은요. 쫓아간다는 뜻, 어느 쪽을 선택하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according to, 그럼,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자,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맨날 놀러 다니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성령을 따를 수 있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요 여지없이 육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육적인 나가 나를 사정없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현수막을 10개 걸었어요. 소용없어요. 현수막 아무리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역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그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알 듣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 아주 게을러요. 네,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전화,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예배 가려고 그러면 또 전화가 와요. 야, 우리 좋은 어디 그 40% 세일 한다는데 거기 가자. 그거 안 가도 되고요. 점심 먹으러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막 바쁘면 기도도 못하죠. 바쁘면 성경도 묵상 못하죠. 바쁘면 예배도 못 드리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개혁했던 이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말했어요.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아, 바빠서요. 아,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